자, 녹화를 시작하고요. 지금부터 에디셔널 큐브를요 질러보도록 할 텐데, 재능 보조 무기에 지금 총댐 15% 공격력 6% 같았는데요. 뭐야? 야, 라벤더님. 와, 라벤더님께서 100개 선물을. 야, 우리 라벤더님도 우리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뿌잉뿌잉 감사합니다. 인천님 묻혔다고요? 와, 우리 인천님 100개요. 와, 라벤더님 또 100개? 와, 우리 인천님 100개, 라벤더님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아이 형님 스코 10개. 아우. 아하! 불행생 오바님, 우리 50개로 팬가입 선물 감사드리고요. 와우, 라벤더님 200개, 우리 인천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이 형님 스코 10개 선물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인천님, 아우, 정말 고마워요. 아우, 인천님, 우리 100개 선물, 아우. 또 감사드리고요. 아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스티커 하이오님 스티커 감사드리고요. 스티커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 500개만 눌러주시면은 4만 개입니다. 좋아요. 우리 의아이오님 스티커 1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파기님이 제일 가지고 있는 템 중에 좋은 템 하나 자랑만 해주세요. 아, 하나 좋은 템 달라고요? 싫어요. 토깽이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천이 여러분들 80개 눌러주시면은 4만 개입니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보조 무기에다가 에디셔널 큐브를 한번 질러볼게요. 보조 무기에 총댐 21%나 뭐 공격력 21% 이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자, 럭시 5% 인트 플러스 2구요. 하하! 이게 뭔가요, 이게? 아, 덱스 30% 나왔는데. 아쉽네요. 돌려야 됩니다. 개쩌는데, 덱스 30%. 뭐, 쓰다마는 거 아닙니다. 공퍼나 총댐퍼 써야 돼요. 덱스 30%가 공격력 6%랑 똑같아요. 덱스 플러스 1, 럭 플러스 1, 마력 12%. 공격력 9%. 봐봐요. 덱스 30%보다 스공 이거 착용했을 때 올라가는 게 어떤 게 높니? 덱스 30%보다 공 9%가 훨씬 높지? 그래서 공퍼랑 총댐퍼를 21퍼를 띄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럭 플러스 2, 덱스 플러스 1. 총 데미지 12%, 덱스 9%. 존나 아까워. 와, 덱스 9%가 공격력 9%였으면 좋은데. 아우, 정말 아깝네요. 마력 플러스 1이구요. 내 범인 찾았다고요? 범인 누군데요? 라벤더님. 333개를. 와, 우리 라벤더님, 정말 고맙습니다. 라벤더가 꽃 아닌가요? 되게 굉장히 예쁜 꽃이네요. 라벤더님, 333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우리 라벤더님 정말 고마워. 이거 돌려야 돼요. 라벤더님.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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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라벤더님께서 또 114개를 아우 라벤더님 우리 또 114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아 라벤더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와 몇 개 쏘신 거야? 200개, 333개, 114개. 와하! 인천 21살 여자님! 와, 우리 라벤더님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인천님도 우리 정말 고맙고요. 보공보다 공포 총댐퍼가 더 좋습니다. 아, 라벤더님, 우리, 저, 아, 인천님이야. 우리 라벤더님. 아, 감사합니다! 와, 아,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 야, 잘 쓰겠습니다. 오늘 요즘 근데 적자 방송이 되게 심한데,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J트님 스티커 선물 감사드리고요. 보공 총, 아, 보공 쓰는 거 아닙니다. 에디셔널. 범인이 누군지 안다고 할매야? 아, 팀버그의 범인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할매야, 범인이 누군데? 아, 돈 주면 안 함이야? 자, 기다려봐. 현피 뜰래, 개새끼야! 어디 살이야? 족같은 놈아! 개새끼가 뒤질래? 병신아! 강남산이야! 야 강남산인데 이런 짓 하면 되냐! 하지 마라! 입에 넣어줘라! 병신아! 알겠어! 하지마! 사랑해! 어! 줄 쓴 애들이나 튄거 나한테 하지 말고 내려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겠습니다. 힘 12% 럭 플러스 1. 여러분 추천과 질차단 방식만 눌러주세요. 형님들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있고요. 우리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버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이 최소 2% 덱스 9%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반갑습니다. 어서 와요. 크리티컬 10% 럭크 12% 럭크 프로 여러분들 레벨 100대 작품 솔플 보고 싶죠? 다들 보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죠? 다들 많이 많이 보고 싶으실 겁니다. 자 라벨더니 이게 뭔가요? 미치겠네 라벤더님 아 스티커 주시면 돼 감사합니다. 아 근데 여러분 저 적자 방송 개쩔어요 요즘. 아 라벤더님 우리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얘들아 나 이번 달에 큐브 700만원 한 것 같아. 리커버리랑 아 라벤더님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아 우리 에이제트님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아 라벤더님 와 정말 고마워요 진짜로. 아 야 오늘만 해도 70만원인데 아 라벤더님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저는 여러분들 앞에 괜찮은 데미지를 보여드리려고 에이제트님 스티커 한 개 감사드리고요. 제가요 레벨 80 제논으로 풀버프가 103만이 나왔어요. 아십니까? ZK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럭시비 프로. 여러분 추천과 질책 안 하신 분들 우리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아, 라멘더님 와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라멘더님 여성분이세요? 아, 라벤더님, 아,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I love you. 뿌잉, 뿌잉.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스티커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아, 근데 이거 옵션이 너무 안 뜨는데? 이런 추천과 질책 부탁드리겠습니다. 뿅! 뭐야? 아, 깜짝이야. 놀랬네. 레전드가 레어가 된 느낌이었어. 우리 만두콩맛 사랑님, 우리 뱁설 시발개 감사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시발개 쓰시는 분들이 많냐? 시발개 감사합니다. 아, 옵션 졸라 안 뜬다. 에이제트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총뎀이랑 공퍼 합쳐서 21퍼 정도는 나와야 쓸만하거든요. AZ님 아이언 스티커 감사합니다. 근데 졸라 안 뜨네. 돌아버리겠습니다. 힘 12%, 럭 9%. 별풍선 많이 받으면 뭐가 좋아요? 그 집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새 걸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AZ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아우 아까워. 마력 12%, 총등 9%. 아 마력 진짜 씨. 아 우리 AZ님 스티커 우리 CH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집에 있는 물건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뭐 냉장고부터 시작해서 뭐 전자레인지 뭐 등등등. 그리고 여자친구도 생길 줄 알았는데 안 생기네요. 힘 15%. 우리 복양이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그래서 맨날 메이플만 합니다. 집에서 우리 AJ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저는 근데 여자친구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친구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러분들. 아 졸라 안 뜨네 진짜로. 야 럭, 야 럭 대박이야. 럭 60 붙었어. 60 럭이 60. 우리 스티커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게이가 아니고 뭘 게이예요. 회피치 7%, 힘 9%. 야 옵션 졸라 안 뜬다. 미쳤나봐 이거. 이게 운이 좋았어. 여러분들 졸라 꿀 옵션이지 않습니까? 이여신님 시발기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고마워요. 0314님 우리 팬가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졸라 꿀 옵션. AZ님 스티커하기 선물 감사합니다. 옵션이 안 뜨네요. 하핫! 덱스 27%. 마또가리아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덱포 높은 건 잘 뜨네, 아까부터. 돌았나봐. 공포 하나 떠주지. AJ님 스티커 이렇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공격력 9%, 힘 9%. 보조 무기는 덱포 쓰는 거 아닙니다. 아 스티커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또 30% 뜨네. AZ님 아웃 스티커 두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0314님 우리 뱁스 1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고마워요. 럭 18%. 아 졸라 안 뜨네. AZ님 아웃 스티커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회피 70% 인투 9%. 지랄 맞네요. 그냥. 러츠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우리 AZ님 스티커 선물. DK님 스티커 10개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유로트럭님 알스코세기 선물 감사드리고요. 럭 12%, 힘 9%. 이응이응님, 우리 팬가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팬가입 활용해요. 올스텝 9%. 공격력 9%, 힘 9%. 총댐 12%, 올스텟 6%. 아, 졸라 안 뜨네. 힘 18%. 스쿼트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 졸라 안 뜬다. 마력 9%고요. 파기님이 이여신님이랑 사귀시나요? 그러시는데 매너 채팅해 주세요. 네티켓 지켜주세요. 차라리 저한테 패드립을 하세요. 마력 9%. 올스탯 9%, 인트 9%. 그렇다고 진짜 하지 말고, 장난이니까. 진짜 하면은 강퇴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계방에서 졸라 할것 같아요, 지금. 중계방은 매니저가 없으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팡이 맘 피콜로 막 이러면서. 저 매니저님들 중계방 한번 이렇게 몰래몰래 가서 탐방을 해보세요. 한번 다녀와 보세요. 중계방 수상하니까. 거기 가서 잡아주세요. 스카니아도 이제 여자 격파하는구나. 이여신님, 뱁사기 감사합니다. 이여신님, 뱁사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관리나 열심히 하세요. 인트 9%. 지금 누가 어떤 분이 팡이 엄마 이여신 그랬는데, 저기요, 뒤질래요? 아, 방송하기 싫어지네. 아, 21살 여자님께서! 아, 인천님! 와, 인천이 미치겠네, 이래께. 와, 우리 인천이 이래께 감사합니다. 아,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인천님, 아우, 너무 고마워요. 아, 진짜 잘 쓸게요. 아, 감사합니다. 115%. 아우, 인천님, 아우, 고맙습니다. 팡이님, 군대 다녀오셨네요. 군대요. 아, 우리 MAT님께서 100개 선물. 아유. 0314님, MATT.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고마워요. 아유. 아, 아까워, 씨. 아, 우리 수중아님 스티커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아, 우리 MATT님, 아, 정말 고맙습니다. 야, 총댐퍼가 시공이 더 많이 올라가는데? 아닌가? 아니구나. 똑같구나. 아, 우리 MATT님, 아, 정말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 고마워요. 공격력 9%, 덱스 21%. 짜증나네. 저 덱스 퍼센트 대신 공퍼 나왔으면은 좆된 건데 그냥 뭘 쓰다비야 계속 해야지 크리처스 2%
힘 9%, 럭 9%고요. 맨 위에 게 공격력 플러스 1이면 좋았는데, 아, 이거 계속 돌릴 겁니다. 오바야. 21%는 떠야 돼요. 맨 위에 게 공격력이었으면 썼는데, 오바입니다. 총댐이랑 공포 합쳐서 21% 이상은 나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팡이스러운 플레이입니다. 18%는 돌려야죠. 저걸 왜 씁니까? 크리티컬 12%. 횃빛이 7%, 인트 12%. 여러분들, 이거 총댐 21% 띄우고, 자쿰 솔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차 되고 나서 자쿰 솔프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마 졸라 빠를 겁니다. 2, 3분 컷? 2분 컷? 아, 1분 컷? 1분 컷, 1분 컷. 총댐 9%. 모르겠다.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해봐야 할것 같아요. 올스탯 6%. 수중한님 스티커 32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브 컷은 안 들려나? 그것 때문에 안 되겠다. 그, 뭐야. 아, 그것 때문에 안 되겠네. 생각해보니까, 공무 때문에. 그거 걸릴까봐. 아, 그것 때문에 좀 걸리겠네. 만렙 찍기 전까지는, 아, 타일런트를 끼면 센데, 타일런트가 지금 아직 레벨이 1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럭 12%, 덱스 9%. 졸라 안 나오네. 진짜 미쳤나봐. 야, 무슨 공포 총댐퍼가 이렇게 안 나오냐? 아, 돌아버리겠다. 힘 27%. 아유, 스탯 퍼센트는 졸라게 잘 나와. 인트 18%. 아, 공격력 12%고요. 이것도 스탯입니다. 스탯. 자꾸 스탯 관련된 것만 나오네요. 이러다가 딱 공포 총댐퍼 30% 딱 떠줘야 감탄사가 나가는 건데, 그죠? 크리티컬 확률 12%. 여러분들, 지금 에디셔널이 굉장히 안 뜨는데요. 아, 나 미쳐버리겠네, 진짜. 21살 여자님께서, 아우,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21살 여자님, 우리 10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야, 진짜 개돈 쓰니다. 아, 졸라 안 나온다. 어떻게 이러냐? 야, 오늘도 큐브 값 장난 아니야. 아, 진짜 미치겠다. 네, 우리 스티커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네, 요거는 진짜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총댐퍼랑 공퍼. 12퍼는 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크리티컬 2%, 크리티컬 확률 9%. 회피치 14%, 인트 12%. 야, 코팅아, 너 어디 갔냐? 덱스 15%, 빨리 대기를 하란 말이야, 코팅아. 돌아다니지 말고.
형님 나이가 몇 살? 팡이 엄마 리신 개새끼야 뒤질래? 강퇴 뒤질라고 이씨. 잠시 신초창 좀 끄겠습니다. 미친놈이네 저거. 와우! 아, 이런 거 처음 떠봐요. 캐릭터 기준 영어 세줄뜬 적은 또 처음이야. 와우. 크리티컬 12%. 공격력 9%고요. 아, 이게 공포랑 총등포가 21%가 떠야 되는데요. 이게 너무 안 뜨는데요? 야, 심장은 원킬에 뜨더니, 저거는 왜 저러냐? 지랄맞네.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아, 스코 30개 선물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런 것도 쓸만한 게못 돼요. 별로야. 크리티컬 2%. 아, 좋긴 한데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근데 괜히 돌렸나? 그냥 그거 쓸걸 그랬나? 좀 많이 좋긴 했는데. 아, 괜히 돌렸다. 크리티컬 21%. 괜히 돌렸다, 슈발. 크리티컬 21% 좋은데. 덱스 9%. 인트 12%. 총댐 9%, 크리티컬 12%. 저 매니저님들, 패드립 치는 사람 강퇴 안 하세요? 왜 구경만 하고 있어? 도망가는 건가? 하, 좋긴 한데, 솔직히 말해서, 총댐 21%나 이런 거보다 안 좋아요. 돌려야 돼요. 네, 이것도 돌려야 돼요. 네,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시고요. 총댐 9%, 보공 18%. 근데 가운데가 잡 옵션이기 때문에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립니다. 보공 18%는 충분히 좋긴 한데 가운데 잡 옵션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와, 개안 발리네. 지금 여기다 보조무기 20만원치 지르고 있는데 인트 9%. 네, 여러분 추천과 질차 부탁드리고요. 스코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스탯 27%. 마력 9%. 아, 졸라 안 뜬다. 협회님 아유 스코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거 공포 총댐퍼만 제대로 띄우면요, 자쿰 솔플 보여드릴 겁니다. 졸라 센 레벨 100짜리 자쿰 솔플. 보공 18% 나왔네요, 또. 올 스탯 6%. 보공 12%. 아, 우리 PYM님, 아우, 뱁성이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공 18%. 마력 9%.
코티가 존나나. 청소년님 아이스컵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코팅아 돈 좀 줘봐. 자, 여러분들 추천이 41,200개입니다 12시 대기 1분 전이고요. 우리 추천 안 하신 분들 부탁드리고요. 41,200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 최초 공개. 4차 전직하고 나서 작품을 잡아본 적이 없는데요. 작품 잡는 거를 보여드릴 거고요. 지금 에디셔널 큐브 100개를 더 주문했습니다. 12시 대기 1분 전입니다, 형님들. 최소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42,000개 감사드리고요. 12시 대기 1분 전입니다. 올 스탯 9%, 크리 9%, 보공 12%. 전체적으로 옵션은 나쁘지 않은데요. 그래도 데미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총댐퍼랑 공퍼를 띄워야 되는데 졸라 안 나오네. 돌아버리겠어. 하하이! 우리 파기 육군님, 아유 파이어트 육군님, 여성분이신가? 볼까요? 하하, 여성분이시네. 참이슬 좋아하세요? 저희 동네 그 가까운 창동역 쪽에 곱창집이 있는데 그 거기서 저 참이슬을 좀 자주 먹는데 관심 없으세요? 회피치 14%. 여러분들 12시가 지났습니다. 12시가 지났기 때문에 공 21퍼 총댐 21퍼 뜨면은 바로 작품 갑니다. 여러분들이 추천만 많이 눌러주시면은 우리 바로 작품 갈 거예요. 바로. 원래는 오늘 목표가 풀버프를 재고 갈라 했는데 여러분들이 또 지루해 하시니까 그냥 바로 갈라고요. 여러분들 어제 작품 늦게 보셨으니까 오늘은 좀 빨리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HP 10%. 아, 너무 안 뜨는데요, 진짜로. 코팅이야, 나중에 돈 줄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0개. 아, 나 진짜 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누가 있어요? 이거 팅버그? 팅버그 누굽니까? 네, 우리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세요.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아, 팅버그 개새끼야. 너 때문에 시청자 다 빠지잖아. 아, 나 졸라 짜증나네. 아, 메이플 방송 진짜 하기 싫다. 아, 짜증난다 진짜. 여러분들 제 거 아이템이요. 전섭 수공템인데 진짜로 관심 있는 분들은 쪽지 주세요. 저 만약에 팔리면 메이플 접습니다. 이거 망한 게임이야. 팀버 솔직히 프로그램 같은 거 존나 난무하고 아유 지랄받네 진짜. 추천 여러분들 우리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있고요. 네,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추천 버튼 있습니다. 아, 나 진짜. 그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아, 추천이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채워주세요. 추천 얼마 안 차면은 안 됩니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추천 얼마 안 차면 작품 오늘 안 합니다.
추천이 안 눌러지시는 분들, 우리 모바일 분들 중에 추천이 안 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추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트래픽 초과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요. 계속 눌러보시고요. 12시 10분까지 만개 돌파 못하면은 오늘 자꾸 말합니다. 그냥 방종하고 술 마시러 갈 거야. 아, 이게 팀버그 때문에 시청자 빠져서 그래. 아, 족 같은 놈, 진짜. 그러니까 추천 안 되시는 분들 계속 눌러보세요. 그리고 모바일 방송 분들은, 아니, 아우, 튕기니까. 아, 졸라. 이거 팀버그 때문에 시청자 다 빠지잖아. 방송할 맛안 나게 12시인데. 아니, BJ는 12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아니, 그 12시가 BJ는 제일 중요한 순간인데, 아, 팀버그 때문에 지금 시청자 다 빠지고, 아, 졸라 어이없네, 진짜. 이게요, 아, 12시, 하필 12시에 팅버그를 해, 미친 새끼가. 4,000명 빠졌잖아요, 지금. 아, 나 진짜, 씨. 야, 팅버그 누구야? 그 새끼 신고하게. 누구야, 팅버그? 10분까지 추천 만개 채워주셔야 됩니다. 아, 나 존나 짜증난다, 진짜. 아, 하필 12시. 씨발 새끼가, 진짜.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합시다.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화면을 터치하시고요. 오른쪽 상단에 엄지 버튼 있고요. 컴퓨터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버튼 있고요. 아, 하필 12시에. 이거 봐. 6200, 6400개입니다, 여러분들. 아, 나 진짜. 안 튕겼으면 추천 만개 넘었어. 10분까지 추천 만개안 채면은, 오늘 방송 빨리 끄겠습니다. 아, 진짜 X같아서 못하겠어요. 소백충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냥 저술 마시러 갈래요, 그냥 친구들이랑. 술 먹자고 했는데, 아까. 아, 짜증나, 진짜. 아니, 여러분들이 BJ 입장이면 짜증 안 나겠어요? 하필 12시에 튕구는데? BJ가 추천 때문에, 사실상 BJ가 랭킹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추천 때문에 방송을 하는 게 맞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추천 시스템이 없었어. 랭킹 시스템이 없었으면은, BJ분들이 방송을 이렇게 많이 할까요? 이렇게 많이는 안 할걸? 하루에 뭐 5시간? 나는 뭐 하루에 15시간도 하는데, 생각을 해보시려고요. 아, 나 진짜 열받네, 진짜. 잠시만요. 컨트롤 중이에요. 아, 개새끼가 12시에 진짜. 누구야? 야, 팀버거 누구야? 저 팀버거 쓴 사람 누구예요? 나그 새끼 신고하고 올라니까요, 이따가. 존나 더러운 새끼, 개같은 새끼가, 씨. 누구야, 누구? 아니, 12시에 튕기니까 제가 멘탈이 깨진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12시에 방폭당하면, BJ들 다 멘붕당해요. 진짜 제대로 스팀 돌아요, BJ들. 다, 전부 다. 나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방폭이랑 뭐가 달라. 시청자 다 빠졌구만. 아, 대만 강자가 뭘 해. 돈 주면 안 함, 이 새끼요? 이 새끼 맞죠? 얘 맞아? 나너 고소할 거니까 그런지 알아라. 씹새끼야, 맞고소해, 개새끼야, 너. 족같은 새끼야. 알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라고. 네가 방송 방해했잖아, 족같은 놈아. 그렇게 알아? 뭐 증거는 없지만 증거 없어도 네 신고할 거야, 개새끼야. 심증으로. 야, 증거는 없어도 증인들은 많아, 개 같은 새끼야. 씹새끼가. 죽을래, 진짜? 띵버 했잖아, 니가. 방송 방해 안 했어? 너 그거 캐색해도 소용없어. 걸려. 아, 졸라 열받잖아. 나도. 아니, 이거 아프리카 방송도요, BJ들 다 세금 내고 하는 거예요. 나라한테 세금을 내요, 연예인 세금으로. 이게 아프리카가 연예인 직업으로 들어가. 나라에다가 세금을 낸다고요, 5월마다 국세청한테. 여러분들 64, 100원 받으면은, 별풍 하나 받으면 64원 출금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반 정도예요. 50원 정도예요. 세금 빠지면. 아, 개 같은 놈이 진짜 족같은 게 진짜. 돈 주면 안 하면 개 같은 새끼야. 너, 쪽지로 연락처 알려주고, 전화통화로 사과 안 하면은, 나 네 신고하러 갈 거야. 캐삭해도 소용없어. 그거 네 아이디면은 접속 IP 다 찍히거든, 로그. 하, 열받네 진짜. 아, 내가 웬아 그러니까 제가 멘탈이 왜 깨졌냐면요, 원래는 팅버그 해도 참는데 12시에 팅버그 하잖아, 미친놈이 씨. 아, 내가 평소에는 귀엽게 봐주거든. 근데 BJ는 12시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 새끼 팅버그 안 했으면 추천 한 13,000개는 됐을 거야. 아, 나 진짜.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합시다. 진짜로 12시 15분까지. 추천 한 번만 해주세요. 아, 나 짜증나네, 진짜. 여러분 추천 만 개만 채웁시다, 여러분들. 아, 나 열받네. 아, 그게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고요. 그 12시에 방폭당해서, 아, 그 BJ가 생명이 뭐냐면요, 진짜로 12시 지나서 추천받는 거랑 그 낮이나 저녁에 키면은 추천을 얼마 못 받아요. 12시 지나서 추천받는 거랑 그 뭐야, 녹방이거든요, 녹화 방송. 심지어 BJ분들 녹화 방송 날리면은 졸라 이렇게 막 슬퍼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울먹이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진짜로 농담이 아니에요. 그냥 방폭을 당하면 녹화본이 날아가거든요, 그때 녹화하고 있는 거. ANG님, 와이스커 2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개같은 새끼가. 돈 주면 안 하면 시보랄 것이. 더러운 새끼 진짜. 덱스 18%. 아, 진짜 존나 재수 없네. 미친놈이 그냥. 크리티컬 21%, 럭 9%. 너 허위 고소 협박으로 고소한다, 개새끼. 야, 너 고소해. 너잘 됐어, 개새끼야. 너 알았어? 너 이것까지 스샷 찍을 거야. 그럼 내 목소리 녹화하고 있지, 돈 주면 하나. 야, 네 전화번호 알려줘봐. 내 번호 알려줄게. 씹새끼야, 넌 뒤졌어, 개새끼야. 돈 주면 하람. 너 사과 안 했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개새끼, 알았어? 족같은 새끼가. 아, 번호 뿌려도 돼요.
여러분들 허위고소로, 아 허위고소로 고소한대요. 미친놈인가? 지 불법 프로그램 쓴 거는 생각을 안 해요. 지 불법 프로그램은 생각을 안 해. 개사이콘가 봐 진짜. 크리12프로, 야 저작권 침해가 얼만 줄 아냐? 개새끼야, 벌금 존나 비싸. 크리티컬 12%. 아, 내가 웬만하면 고소들이 많을라 했는데. 아, 존나 열받잖아요, 진짜.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좀안 입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기분이 안 더럽게 생겼습니까? 존나 메이플만 하고 있으면, 사냥만 하고 있으면 존나 튕고 되는데? 내가 기분이 안 나쁘겠니? 거기다가 지금 내가 지금 멘탈이 망가진 거는 12시에 저 새끼가 튄 거서 그래. 여러분들 진짜 추천 한번 말합시다. 진짜로 여러분들. 추천 많이 해주시면은 작품 솔플 보여드리고요. 추천 많이 없으면은 진짜 술이나 마시러 나갈랍니다. 내가 이래서 요즘 메이플 접는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 졸라 짜증. 메이플 존나 얼마 난단다. 야, 차라리 LOL 방송을 하겠다, 씨. 야, 솔직히 메이플 하는 것만큼 LOL 하면 실력이 늘겠지. 그래도 저 LOL 개념은 어느 정도 잡혀 있는데. 아, 진짜. 그리고 LOL 할때 방송을 재밌게 못하는 이유가 메이플 방송 다 하고 뒤풀이 때 하니까 힘이 다 빠져서 조용히 하는 거예요. 메이플 하기 전에 LOL부터 했으면은 존나 재밌겠지. NPC 프로. 아, 나 졸라 짜증나네. 아, 나도 메이플이 좋아요. 나도 메이플 방송 좋은데. 팀버그 개같은 새끼가, 씨. 엄한 사람 고소한다고 5천명한테 창피 조치 그러는데, 너 고소 꼭 해라! 나는 지금 이거 스크린샷으로 제출할 테니까, 너 고소 꼭 해라, 알았지? 돈 주면 안함. 니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0424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 메카닉 택공작 안한 겁니다. 택공작 하면은 앞뒤로 맥스공이에요. 네, 메카닉 접었으니까 안 하는 거고. 올스탯 6%. 덱스 9%. 뭘 엄한 사람이야. 지가 존나 해놓고, 씨. 저 새끼가 무슨 엿고소 한다고 하는데 해 새끼야. 나돈 많아. 그저 그런 거낼 정도는 있어. 넌 부자인가 보다 씹새끼야. 내가 욕하는 거다 녹음해라. 나중에 너한테 도움 될 테니까. 나는 네 얼굴 보려고 고소하는 거야. 여러분 추천 한번만 합시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런 새끼들이요. 아 존나 게임에서 왜 지랄이냐? 게임에서 존나 센 척해. 내가요 그 가끔 새벽에 정모를 많이 하거든요. 아니 불만 있으면은 정모 장소에 나오라고. 여태 나온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나와서 시비를 걸라고. 그렇게 불만 있으면 나한테 어? 게임상에서 남자 새끼가 쪽팔리게 씨. 그나저나 이거 옵션 왜 이렇게 안 뜨냐? 마력 12% 명중치 7%. 와 졸라 안 뜨네 진짜. 여러분들 추천 한 번만 합시다 형님들. 자 여러분들 아 진짜 아 팀버금 아니었으면 추천 15,000개인데 아 짜증나. 강자님 나중에 얘기해요. 럭 15%. 아 큐브 옵션 졸라 안 뜬다 진짜. 마력 9%, 올스탯 6%. 아, 개멘붕이네. 명중치 10%. 메카닉 그만 얘기하라고요. 당연히 지금 내 메카닉보다 센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 템이 더 좋아졌는데. 나 메카닉 택공작도 안 했어, 이번에 나온 거. 총댐 12%.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추천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콩가루님 스티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많이 많이 여러분 눌러주세요. 아까 멈출 걸 그랬다 그냥 18%에서. 돈 주면 안 함. 넌 뒤졌어. 진짜. 돈 주면 안 함. 네 팅버그 썼잖아. 아까 봤어 내가. 신고해. 보공 12% 덱스 플러스 2. 꼭 신고해라. 힘 18%, 보공 12%. 대인님, 야, 그, 나랑 그냥, 야, 신고하는 거 오래 걸리니까 돈 주면 하나. 내가 아까 연락처 알려줬지. 거기로 전화해봐. 그냥 우리 만나서 같이 경찰서 가자. 그거 신고하면은 존나 오래 걸리거든? 나도 그 오래 걸리는 거 기다리는 거 귀찮으니까, 그거로 전화해서 만나서 같이 가자, 개새끼야. 만나서 가자고. 누가 잘못했나? 럭시비 15% 크리 2%. 돈 주면 안 함. 너 만나기만 해봐. 진짜. 공 12% 럭 9%. 미친놈 존나 많네. 발신번호 표시 씹새끼야. 찌질한 새끼. 아유. 내가 네 번호 뿌릴까봐 개새끼야. 발신번호 표시 제한하고 있어. 아유, 지질한 놈. 이거 녹화본.